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인 투자 또 주식 투자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예금액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전남북도이죠. 예,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교 출신으로서 젊은 날에 크게 출시한 김남국, 경기도 단원구을, 예, 단원구을에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는 김남국 미스터리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예,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조 원 뭐 2조 원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1억이란 돈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한 달에 여러분들 뭐 천만 원을 우리가 모으더라도 12달 100만 원을 모으게 되면은 120달이 이런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약관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1년 사이에 예금액이 10억 정도 증가한다. 여러분이 보더라도 납득이 잘 안 되죠. 저도, 예, 정말 좀 놀랍습니다. 무슨 재주를 가졌기에 이때 사자성어를 쓰는 것이 신출귀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여러분들 능력을 타고났기에 1년에 이런 10억 정도의 예금이 증가될 수 있냐. 의원 봉급이라고 해야 뭐 1억 얼마 정도가 될 건데 딱 1년 만에 예금이 10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죠. 어제 방송에서 저는 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은 바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그것을 검찰이 밝혀내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해명이 전후 좌우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선후가. 그래서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의혹과 불신을 낳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판 전액을 코인을 샀다는 김남국. 그런데 예금은 10억이 불어났다는 거죠. 예금이 10억이 불어났는데 그것을 공직 여러분들 자 재산신고에서는 주식을 판 돈이다 이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번 사건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작년 초에 보유했던 최대 60억어치의 코인의 자금 출처를 주식 투자에서 번 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이미 했습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명은 다시 거두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해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갑자기 생겨난 예금 10억 원에 대한 그런 설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은 이 부분을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 나중에 입장을 밝히기보다도 지금 당장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의혹이 눈덩어리처럼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러나 본인은 지금 당장 해명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본인 자신이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 나갈 그런 국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10억 원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식 매도 자금 차익이 10억 원이 발생했는데 김남국의 주장은 그걸 가지고 코인을 매입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예금 10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재산 신고로.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코인을 샀다는 것도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예금 10억 증가분에 대해서 김남국은 침묵을 지키고 시간을 두고 해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수의 문제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10억 원을 챙겼다. 그 10억 원을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코인을 매입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직자 여러분 신고를 통해 가지고 예금 10억 원이 증가한 것이 당신이 주식 판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주식은 판 것이 9억 얼마로 10억에 얼추 가까운 돈밖에 없었지 다른 것은 없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됐구나. 당신 이거 어디서 받은 거야. 어이 김남국이 어디서 돈 받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이 젊은 친구 김남국이 이 돈 어디서 받았어. 도합 20억인데 20억에서 10억은 소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판 돈이니까.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왔냐. 2021년 1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서 9억 8천만 원을 벌였으며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 이것은 바로 5월 8일 날 김남국이 직접 작성해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이체 받거나 빌린 돈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도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한 것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아구라고 합니까? 좌우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똘똘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디선가 뭐죠? 이렇게 빈 구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베테랑 수사관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불게 되는 것이 베테랑 수사관들은 수사 여러분들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이 되기 때문에 인간 심리 피의자 심리에도 이름 정통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란 것은 그 소위 수미일관하지 않는 뭔가 여러분들 틀어지는 부분 만들어낸 자기적인 부분을 귀신처럼 잡아내가지고 그걸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들이 불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기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코인을 매입한 그런 거래와 별도로 2021년에 갑자기 생겨난 농협예금 10억 원의 출처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의 농협 계좌 예금액은 2020년 말 1만 원이었는데 착하게 뭐죠? 2021년 말에는 10억 1493억으로 벗어났습니다. 본인이 2020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1년 한 8개월 만에 예금액이 10억 149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인을 산 것이 거짓말이든 농협 예금이 증가한 것이 거짓말이든 두 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아니면 뭐 하늘에서 돈이 그냥 돈벼락을 맞았든지 아니면 누가 뭡니까 돈을 뭐 주고 입건을 요구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21년 말에 공직자 여러분들 재산 신고 과정에서 10억 1493만 원으로 예금이 증가될 때 재산 변동 내역서에 딴 사람이 아니고 김남국은 정확하게 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국회의원 세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불운한 예금 10억 원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크게 걸려든 겁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 그것이 걸려든 거죠.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당국 같은 데 요구를 하면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 예금 증가된 10억 1493만 원 어디서 벌었어? 어디서 벌었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10억 가까운 LG 디스플레이 이름 주식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거둔 것은 코인웨이브에 썼다고 치자. 그런데 당신 이 돈 어디서 벌었어?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당신 집 잘 살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으면 이름 정려시 냈어? 이렇게 묻겠죠. 본인이 뭐 아주 가난하게 컸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니까 아버지가 10억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 이야기죠. 초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8개월 만에 예금액이 10억 1493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김남국 씨가 건방진고하니까 예? 나중에 라디오 등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아주 잘 걸려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경기도 예, 단원구 의뢰 지역구로 당선됐습니다. 5개 동 40개 투표소에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4.15 총선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죠. 그리고 성부를 바꾼 지역에 속합니다. 박순자 의원이 당일 투표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 의원은 92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에게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에 소위 투표수, 득표수를 쑤셔 넣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거죠. 사실 뭐 코인이라든지 뭐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사건이 더 큽니다. 당연히 박순자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긴 선거를 어마어마한 이런 득표수를 쏟아부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편리해 가지고 김남국이 코인 여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왁왁 거지만 김남국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해 이런 국회의원 배지를 받게 된 것은 다 조용한 겁니다. 희한한 나라, 기이한 나라, 획이 명칙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사당을 폼 잡고 라디오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찌그리고 그걸 보게 되니까 예? 나라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새파란 젊은 친구들이 부정과 불의와 투표를 조작해가 이런 국회의원을 해먹고 대통령을 해먹고 이런 나라가 됐으니 그냥 천상 지금 이 나라는 이시조선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정권 이런 박탈당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똑똑한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예, 먼산이나 쳐다보고 국민들은 뭐죠? 예, 꼭 입 다물고 살아가니까 이시조선입니다. 이시조선. 예. 어떻든 간에 이 주식 매도 차익 10억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독자들이 아주 예리합니다. 저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2020년 2021년 재산은 늘어난 걸로 신고됐습니다. 2020년에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약 10억 원은 2020년 재산으로 신고했을 것이고 2021년에 이를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면 이 투자금 보유 코인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2021년 신고 재산은 2020년 신고 재산보다 10억 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시인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시인님은 거래 내역을 공개하려면 실제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 계좌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체에서 사용한 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K뱅크, 빗썸은 농협은행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은행이 지정되어 실명 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어떤 거래소와도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거래소와 연결된 통장을 그대로 공개하면 깨끗하게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초기 구매 입금 금액, 거래소에서 판매 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려면 일단 연결된 계좌로 보내서
김남국 씨가 공개한 국민의론을 이체했을 텐데 원천 계좌는 공개하지 않고 이체해서 사용한 것만 공개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남국 씨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0억은 소명하든지 아니면 옷 벗고 여러분들 처벌받든지 10억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보면은 선거가 무너져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공병호의 공직선거 철저해부 시리즈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선거를 세우시죠. 선거가 세워져야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표면에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예, 아무 예,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